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법디를 하겠습니다. 네. 법디는 우리가 법디 성향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. 네. 법디는 좀 용감하고, 네. 배짱도 있고, 자존심도 강하고, 네. 그리고 고집도 세죠. 네. 누구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입니다. 네.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리더십도 좀 있고, 네. 강하고, 또 아집이 강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이 잘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죠. 네. 이제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. 아. 그래서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잘 맞는 띠를 볼게요. 잘 맞는 띠는 말띠, 개띠, 돼지띠. 말은 좀 진실한 성격이다 보니까 사업이나 사랑 모든 게 이제 범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. 서로에게 이제 신뢰할 수 있어서 좀 행복하게 이제 부부 연을 맺는다 하면 행복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연이다 라고 네. 그렇게 보여지고요. 자, 개띠를 볼게요. 개띠는 좀 믿음직스럽고 좀 신뢰를 할 수 있어요. 개는 좀 현실적으로 보는 면이 좀 강하죠. 네. 근데 이제 범은 이게 좀 덩치와는 다르게 좀 감성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침없이 막 하는 스타일의 이제 호랑이에게 이 개가 이성적인 충고를 해준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둘은 이게 좀 잘 맞는 합이드는 이제 띠다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돼지띠. 돼지띠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거의 이제 범하고 좀 잘 맞는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범하고는 의견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. 아. 이제 물론 이제 돼지가 좀 약간 죽어주는 부분도 있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돼지는 욕심은 많은데, 욕심도 많고 성벽도 있는데, 이제 남다른 배짱과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면으로도 이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호랑이하고 굉장히 잘 맞다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돼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, 사업 파트너로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안 맞는 띠를 볼게요. 안 맞는 띠는 원숭이하고 토끼, 뱀, 소띠. 네. 원숭이하고는 상충이 들어요. 상충이요? 뱀띠하고 원숭이하고 상충이 드니까 이제 깨가 많고 눈치가 빠른 원숭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이렇게 아주 이제 이 우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약을 네. 올릴 수 있는 게 원숭이라 그래요. 아. 웃기죠? 하루 그렇게 잘 돋군다네. 그리고 픽 도망가 버리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 두 띠가 만나면 싸움이나 이렇게 좀 시비가 좀 잦다고 그래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어차피 여벌리고 가버리니까 이제 또 이제 보면 원숭이가 가장 이제 이렇게 호랑이한테 약을 잘 올리는 게 또 거짓 맹세를 또 그래 잘한다네. 아. 이 원숭이 깨가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화를 자초한다. 네.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토끼띠 볼게요. 토끼띠는 이제 좀 사교성도 좀 있고 수단과 부침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적응력이 빠르죠. 근데 간섭이 심하다 그래요, 호랑이가. 네. 호랑이가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이 토끼띠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. 아. 그래서 불이는 아웃. 네. 그리고 이제 뱀띠. 뱀띠는 이제 그 범띠하고는 이제 해살이 들었어요. 네. 지나치게 지혜로운 범을 이렇게 뱀이 항상 칭칭 휘감는다 그래요. 아.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소띠는 좀 힘이 강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범이 파멸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요. 아우. 둘이 싸우면 그런 부분이 있대요. 네. 그래서 맞는다.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살부 대결이라서 네. 범띠 남자 7, 8월의 여자를 좀 피하라. 7, 네. 8월입니다. 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